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 무어시의 한 시장 상인이 꽁꽁 얼어붙은 과일로 나무 기둥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곤두박질치면서 배와 감, 산사나무와 같은 과일들이 추운 야외에서 단단하게 바위가 된 겁니다. 도로도 꽁꽁 얼어붙어 자동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은 뜨거운 물을 공기 중에 날려 즉시 얼음 결정체를 만드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극한 추위가 관광객들에게는 얼음과 눈의 세계를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된 셈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주유소. 복면을 한 강도가 후추 스프레이를 뿌려 직원을 쫓아낸 뒤 현금을 찾아 가게를 뒤집니다. 이때 한 여직원이 달려들어오자 강도는 또다시 후추 스프레이로 직원을 위협합니다. CCTV 화면에는 당황한 강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스프레이를 살포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여직원은 CCTV 화면에서 사라지더니 대걸레를 들고 나타나 강도와 싸워 가게를 지켜냈습니다. 이 지역 경찰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 수배에 들어갔습니다. 볼리비아 사법당국이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볼리비아 임시정부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봉쇄 시위를 선동했다며 그를 테러와 선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볼리비아 첫 원주민 대통령으로 취임해 14년 가까이 집권했던 좌파 지도자 모랄레스는 사선 연임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일면서 지난달 물러났습니다. 그는 멕시코를 거쳐 현재 아르헨티나에 망명 중입니다. 모랄레스 퇴진 이후 볼리비아에선 원주민을 중심으로 한 모랄레스 지지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벌어져 사상자가 속출하고 시위대의 도로 봉쇄로 극심한 연료난 등도 야기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가 인종차별 근절 캠페인을 펼친다면서 원숭이 그림을 사용하다 거센 비난이 일자 결국 회장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루이지 데 시에르보 세리에 A 회장은 성명을 통해 부적절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불과 며칠 전 원숭이 그림이 논란이 됐을 때 보인 반응과는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당시 시에르보 회장은 그림에는 페어플레이와 관용정신이 반영됐으므로 우리는 본부에 그 그림을 계속 걸어둘 것이라며 원숭이 그림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세리에A는 밀라노에 있는 본부 건물에 인종차별 철폐 캠페인 공간을 만들고 원숭이를 묘사한 그림 3점을 걸었습니다. 이탈리아와 미국이 합작해 만든 글로벌 자동차 기업 피아트 크라이슬러, FCA와 프랑스의 푸조 등을 보유한 PSA그룹이 합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자동차 판매량을 기준으로 세계 4위의 자동차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도요타와 폭스바겐, 르노니산 얼라이언스에 이어 생산규모 약 870만 대, 수익은 약 22조 원 규모의 새로운 공용 자동차 그룹이 되는 겁니다. FCA는 닷지, 램, 지프 등을, PSA는 푸조와 시트로엥, 복수홀 등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절차는 최장 15개월 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양사 주주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새 기업의 모회사는 네덜란드에 들어설 예정이고 두 자동차 회사의 합병 계획은 지난 10월 말 시장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중국 정부가 독일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급자 선정에 화웨이를 포함시키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현재 시간으로 18일 독일 하원에 출석해 중국이 독일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 당국의 압력에 관해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앞서 우컨 주독일 중국 대사가 독일 언론사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독일이 5G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경우 그 결과는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자국의 최대 교육국인 중국을 달래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